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특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보좌 앞에 천국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공로를 의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임재로 응답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7장부터 9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6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어저께 5장까지만 우리가 묵상한 것은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노아와 방주, 그리고 그 홍수, 대홍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수, 온 창조가 뒤집혀지는 그 장면, 그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끝 장면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8장 4절 17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 산 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로부터 모든 동물들과 또 노아의 가족이 이제 나와서 이 땅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가 따르는 학자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새 창조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에덴도 역시 에덴 동산도 산 위에 있는 거기서 물이 흘렀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 모두 다 아담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돌아갑니다. 노아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담까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Alright. 새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Alright.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서 그거를 들어봤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새 창조의 모습이고 노아가 한 면의 아담입니다. 아담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3장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왜? 노아를 통하여 자기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죠? In a way.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수치한 경험을 아들을 통하여 당하게 됩니다. 네, 벌써 그 죄의 더러운 모습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인물이지만 아담과 같이 실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 참 영원한 새 창조를 시작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Alright. 방금 전에 내가 누가복음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도 역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고 첫 번째 아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완전한 아담이며 완전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주이십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노아의 새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담, 영원한 메시아, 새 창조의 주, 우리 주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아멘.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 자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아주 그렇게 이쁜 그림이지요. 네, 이쁩니다. 이뻐요. 그렇지만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활이에요. 활! 활! 무기! 활!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그 활 쏘는 거 있잖아요. 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창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약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활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경 말씀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에 조금 더 그 그림을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언약의 모든 무게와 그 신실하심을 감당하여 자기의 육신을 바쳐가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새 창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무지개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보좌입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무지개를 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나 힘든데 무지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효과를 느끼며 감사하며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주이시며 우리의 참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담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이 한 해에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신실하심으로 아바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